이유가 뭡니까? 예? 왜? 아니, 왜 따지고 그래? 아니, 물어봅시다. 네네네. 뭐 비결이 뭡니까? 비결이 꽃이면 꽃이 시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야. 이슬만 먹어요. 야. 예. 이제 몸은 아름다움인데 이제 정신이 시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몸은 아직까지 아름답습니다. 나이가 들면요. 네. 아. 그러니까 어딘가는 구멍나게 돼 있어요. 야, 솔직히 좋은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이에요. 아, 그럼 대놓고 면전에서. 예. 그러면 뭘 봐서 야, 은정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언뜻 떠오르지가 않네요. 아, 저분이 저분이 지난번 야심한번 나와서 그랬지만 이쁜 여자는 나라에서 보호를 해줘야 된다. 법으로? 그게 이유입니다. 아, 예. 근데 박상민 씨는 예. 아버지까지도 저분의 눈동자를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요. 근래 뭐, 이미 이제 스프라스는 네. 박상민 씨의 살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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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살이에요. 그렇죠. 아, 제가 흔한 말로 몸에 장기라 그러는데 네. 이상하게들 들으시더라고요. 저는 장기입니다, 안경이. 네. 제 몸에. 정말 재미난 녹화가 됐다 생각됐을 때 오늘 스프라스 한번 야심만만을 좋아해 주시는 시청자분들께 특별히 스페셜하게 오늘만 아무도 시도하지 못한 안경 벗기기 오케이. 그 이분은 말이죠 그 의원의 우리 강현수 씨로 밝혀졌습니다. 네. 밝혀지고 난 다음에 뭐 변화된 게 있습니까? 아직도 강현수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강현수 씨 모르고 재능을 아끼면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예? 네. 매력을 아끼면 여자친구 만날 수 없습니다. 말을 아끼면요 여기서 살아날 수 없다. 빙고. 강현수 씨. 남자들이여, 더 이상 날 혼란스럽게 하지 말아줘. 별. 어머나, 혹시 저 사람 나 좋아하는 거 아니야? 오, 너의 왕자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셨는데? 나 좋아해? 이런 착각이 들게 하는 그런 남자들의 간접 행동이나 말은 무엇일까요? 10대에서 40대까지 여자 5,143명이 MSN 메신저를 통해 대답해 주었다. 혹시 저 사람 나 좋아? 어? 좋아하는 거야? 아니야, 저 좋아하는 거야. 나 좋아하는 거야. 이런 착각이 들게 하는 남자들의 간접 행동이나 말은 무엇일까요? 엄정아 씨는 뭐 살면서 뭐 그런 경험이 정말 많았을 겁니다. 아, 진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떤 때? 너무 많아서. 네, 어? 자, 우리 김주혁 씨 어떻게든 받아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네,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이렇게 마주앉아서 이렇게 사적인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중간에 네. 뭐 저를 빗대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나는 뭐 눈이 큰 여자가 좋더라. 아. 근데 둘러봤는데 나밖에 없어 눈 큰 여자. 네. 그래서 이렇게 봐도 눈 큰 여자가 저밖에 없어요. 네, 네, 네. 나는 뭐 이렇게 좀 썰렁하지만 뭐 이렇게 분위기 잘 맞춘 여자가 좋더라. 뭐 하여튼 그러면서 약간 종합해 본 결과 나일 때. 아 나일 때. 아. 그러면 김성 씨 왜 이렇게 김성 씨 왜 이렇게 갑. 웃기잖아요. 재밌잖아요. 아 이런 말 하는 게. 뭐. 예를 들면 몸매가 예쁜 여자가 좋더라. 뭐 이런 거. 네. 김정아 씨, 지금은 네? 이렇게 뭐 강도가 약하지만 점점 자주 그걸 하시면은 아 이게 강해지는 분입니다. 왜냐면 야심만만 방청객들이 다른 프로하고 다르게 감정을 많이 집어넣어요. 멋진 포즈로 바람을 맞이하시죠. 멋있게. 네, 좋습니다. 정답 확인. 안타깝습니다. 지금 저는 진짜 이거 정답이라고 생각했어요. 네네네. 오, 소름 끼쳐.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히 15위에서였습니다. 제 계속 모습 너무 비겁했죠? 네? 제 모습 너무 비겁했죠? 아니에요. 아, 맞을 때 좀 네. 아쉬웠군요. 맞았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럼 또 하나 내도 돼요? 아, 네. 안 돼요? 네, 네. 그냥 언뜻 눈빛이 마주쳤을 때. 이렇게 저는 이렇게 신경 안 쓰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고 있다가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아, 나와 눈이 계속 마주칠 때? 솔직히 이 자리 처음에 그 오프닝 들어가기 전에 눈이 자주 마주치는 분이 있었습니까? 네. 아, 잠깐만요. 이게, 야, 있었습니까? 어, 우리 이 중에. 네. 강호동 씨. 우리가 그, 남자분들도 솔직하게 그렇지 않아요? 주혁 씨도 그렇고, 상민 씨도 네, 그렇고, 맞습니다. 좋아하는, 이쁘고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좀 자주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좋아하지 않은 여자를 우연찮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여자가 딱 눈을 마주칠 때 있어. 근데 그럴 때는 말도 못하고 억울해요. 말도 못하고. 아니, 아닌데. 저 사람이 속으로, 저 남자 날 좋아하고 있구나. 이걸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두 분의 리액션이 똑같아. 내가 좋아하는 여자도 조금 잘난 척, 창피하게 하고, 내가 싫은 여자도 눈을 마주치면 내가 지금 좋아하는 줄 알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같지 않아요. 아니요? 같지 않죠. 응, 같지 않아요? 나 이렇게 좋아하는 내가... 여자다. 좋아하는 여자다. 네. 아. 그리고 자, 강호동 씨 쳐다봐요. 강호동 씨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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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확연히 있는데요, 확실히. 네. 확인! 받아요. 오! 자, 4위에 있었습니다. 내가 좀 도와줬어. 뭐야? 자기가 좋아서 하이파이브를 하고 그래요? 포크리아. 아, 재현도 하고 좀 이렇게 조금이나 도움이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 네. 안 좋았거든요? 형님, 이렇게. 네. 눈으로 자신의 마음을 들킨 적 있어요? 제가 좋으면 계속 봤어요. 내가 저 여자가 마음에 든다. 네. 그러면은 계속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왜? 상황이 티가 날 정도로 티가 날 정도로 그걸 그러니까 보고 이렇게 순간 이렇게 서로 눈이 마주쳤을 때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하다가 그다음에 돌리죠. 네, 근데 그 돌려. 잠깐 그 한 1초도 안 되는 그 시간이 즐거운 것 같아요. 아~ 네, 이 여자분들은요. 심리 중에 하나가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본대요. 그러니까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우선 내가 약간 그 사람한테 관심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날 좋아하지 않나라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맞다. 그러니까 그 남자가 나하고 자꾸만 눈이 마주쳐 어떻게 하면 좋지? 해요. 야, 나 정말 고민이야. 저 남자가 나 계속 쳐다봐. 그게 아니라 자기가 그 남자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 그러다 이거야. 그렇죠?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거예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행동인데 밥 먹었니? 네? 밥 먹었니? 예. 그랬더니 아직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래? 나 저기 맛있는 데 있더라. 내가 알아놨는데 거기 가서 한번 먹어봐. 맛있더라. 예. 뭐 이런 행동이라던가. 예예. 아니면 비슷합니다. 예. 뭐 아프면은 네. 너 아파? 그러니까 아파. 어디 아파? 거기 여기가 아파. 그러면 그래? 내가 저 잘하는 병원인데 거기에 거기 한번 가볼래? 내가 뭐 전화해줄까? 전화해줄게. 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한 행동인데 이 친구는 날 되게 챙겨주네. 뭐 이러면서 오해하지 않을까.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시죠, 김기혁 씨가? 네? 먹는 걸 좋아하고. 먹는 걸 좋아하고. 미식가라. 미식가라. 좋은 데 찾아다니고. 그리고 많이 아파봐서 아픈데 많이 아파. 알겠습니다. 그럴 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네. 뭐 어떻게 대처를 하셨습니까? 아, 그럴 때 말을 해주죠. 뭐라고요? 그냥 그렇지 않다고. 아니, 그 잠시 그 여자분이 무슨 좀 뭐 아픔을 받았을지 몰라도 제가 그걸 갖고 계속 놀면 안 되죠. 바로 얘기를 해준다? 그 자리에서 해줘야 돼요, 그런 거. 안 해주면 어떤 행동이나 말에 여자분이 오해를 하시던가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재밌게 해줬어요. 재밌게. 재밌게.
제가 뭐 이렇게 말도 없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 많은데 네. 사실은 진짜 진짜 맛만 먹으면 진짜 재밌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들에게 한번 재밌게 한번 해줘 보세요. 네. 저는 아, 처음으로 우리 야심한 팬들을 위해서 선글라스 한번. 아, 상민 씨가 얘기해서 하는 거예요. 상민 씨가 선글라스만 벗으면 진짜 웃기고 사람들이 재밌다면서요. 계속 얘기했잖아요. 야, 이거 진짜 고민하신다. 예. 박상현 선배님이 아까 저한테도 그러셨어요. 고민되시는 게 네. 안경만 벗으면 정말 웃기고 대박인데 음반 판매가 중지될 것 같다고. 아, 좋습니다. 그럼 제가 네. 진짜 여자들한테 하던 식으로 한번 하죠. 네, 여자들. 예? 하는 정말 식으로. 마음에 드는 여자분 있을 때 하는 행동처럼? 하는 식으로. 네. 네. 어떻게? 아... 대부분 넘어왔습니다, 저한테. 네, 네. 정말요? 어떤 방법? 에, 만약 에스토가, 에스토가 마음에 드는 여자다? 진짜? 네. 잠깐, 소품이 필요하다. 응, 소품이. 뭐요? 다 입벌리고. 예, 됐어요, 됐어요, 네, 됐어요. 야! 그 눈을 봤습니다. 자, 올해 여러분 운수 대통입니다. 박상민 씨 여러분 봤습니다. 여러분들 웃고 들을 때 박상민 씨 제작자를 봤습니까? 아니 진짜 저는 야심만만을 믿고 야. 이 프로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자, 그 여자를 재밌게 해줌으로 재밌게 해줬는데 오해하더라. 정답 확인. 아, 야, 또 벗길 뻔 했는데. 23위에 있었습니다. 23위. 다른 데다 다른 데다 하세요. 여자의 모든 행동이나 말에 틱틱거린다. 딴지를 건다. 딴지를 건다. 야, 그 뭐냐고. 어? 그 보일라고 그러잖아. 아, 보일라고 그러잖아. 이렇게 한다거나. 우리가 오해를 할 때는 생명에 불과하다. 네. 사랑한다는 것은 네. 상상의 날개가 펼친 찬란한 오해다라고 법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착각! 그러니까 네. 어디서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저는 법정 구속만 돼봐가지고. 그러니까 연애 감정은 서로 상대방을 오해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 오스카 와일드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이 일단 엄정화 씨가 뭐 삼겹살 먹으러 가자고 그러는데 다 가는 분위기인데 싫어. 난 뭐 삼겹살이냐? 뭐 삼겹살 라면 먹을래? 계속 그냥 트집 잡는 거죠. 네, 뭐 관심 있으니까. 네. 근데 강호동 씨는 얘가 다 먹는 겁니다. 자. 그게 진짜 남자들은 그게 이렇게 무관심해 그거라고 하지만 여자들은 또 그걸 다 알아요. 뭘 한다고요? 뭘 한다고요? 뭐라고 틱틱? 좋아서 그러는 거라고. 뭘 좋아한다고요? 뭐 남... 어? 그럼 내 행동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좋아하는 게 아니라 협박이죠, 그거는. 네. 자, 박상민 씨, 정답 확인! 정답! 가만히 있는 날 괜히 건드리고 트집 잡을 때 239명 여자는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 시비를 걸고 남자는 호감을 얻기 위해 시비를 건다. 정확합니다. 초등학교 때 좋아하는 여자애한테는 무조건 괴롭히게 돼 있어요. 뭐 줄 꿈과 아이스케이크야. 근데 여자들은 사귀고 있는 상태에서 괜히 투정 부리고 괜히 심통내요. 왜? 그래도 받아주는 내 남자를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맞습니까? 넌 왜 남자친구 안 사귀니? 아니면 남친 없냐 혹시 이렇게 물어볼 때 직접적으로 예 네, 그죠 그리고 난 어때 장난식으로 했을 때 난 어때 장난식으로 했을 때 근데 그거를 이제 착각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아 스타일로 보자면 어떤 스타일입니까 본인은 진짜 본인은 여자분에게 좋은 사실 저는 호감 때. 있으면 약간 틱틱대는 말투로 야, 왜 남자친구 안 사귀냐 이렇게 물어보는 스타일 아 그러시면 네. 아
정답 확인! 강인수 씨, 바로 그겁니다. 저희가 의도한 바가 바람을 저렇게 맞아주셔야 제대로 저희들도 저거 설치한 그, 응? 22위! 너 어떤 스타일의 남자를 좋아해? 제가 마음에 있던 사람이에요. 네. 마음이 이렇게 살짝 저 사람 괜찮다 싶은 사람인데 네? 어느 날 전화가 오는 거예요. 예. 그냥 뭐 편하게 지내기로 했을 뭐 그냥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전화가 오는데 그것도 뭐 어떨 때는 술 마시고 전화를 한다든지. 아, 예. 뭐 그렇게 계속 전화를 하면 그러니까 뭐 대화가 잘 이루어져서 전화를 하겠지만 계속 전화가 와서 정말 이 남자가 날 너무 좋아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따르면요. 네. 긴 통화는 네, 네. 긴 통화는 아니네. 확실한 거예요. 네. 아, 확실한 거예요. 긴 통화는 얼마? 긴 통화는 얼마? 네, 네. 긴 통화는 이 잡담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이 긴 통화는 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마음의 표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통화를 할 때 이게 여러 번 하는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한 번을 하면서도 길게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그 남자가 실제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그 남자가 길게 통화했을 때 얼마 정도 통화한 적까지 있어요? 그런 거 모르겠고요. 술을 마시면 그렇게 전화를 하는 것 같아요. 술을 마시면 전화를 한다고요? 네. 남자가 술을 마시고 전화를 했을 때는 뭔가 좀 이렇게 고백하고 싶고 막 이런 거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냥 끊었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술 버릇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처받았죠. 술 버릇이라서. 예, 뭐 아니면 그냥 술 마시고 그냥 전화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상대가 그냥 나였던 거죠. 아, 그런데 오해하게 되는 거죠. 예, 아주 어렸을 때 그럴 때가 있었어요. 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 확인! 정답! 아~ 576명이 제가 되겠습니다. 술만 마시고 꼭 전화할 때. 그래서 저도 술 마시고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 전화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 지금까지 누구누구한테 전화하셨습니까? 아니, 저도 술을 마시면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져요. 아니, 이제 김재동 씨 전화번호 알아가려고요. 그래도 좋아요? 네? 그러니까 웃는데. 아, 술 먹고 전화. 네, 술만 먹고 전화. 아이고, 뭔 정신이라도 전화만 해주시면 되죠. 근데 지금 이 얘기는 말이죠. 일단 네. 이거 뭡니까? 전화번호. 강호동 씨? 와. 이거 재동 씨 전화번호 맞아요? 아니, 지금 강호동 씨가 적었는데 자기 전화번호를 적고 밑에 내 이름을 적었네. 야. 강호동 씨, 저 김재동 씨 성대모사 할 거예요? 전화 오면 어떻게 네? 할 거예요? 전화 여보세요? 많이 왔다. 여보세요? 술 마시고 여보세요? 술 먹었어요. 재동.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 강호동입니다. 지금 재동이 화장실 갔어요. 일단 이쪽으로 오시죠. 얼굴 불타는 거구나. 네. 그거. 뭐? 그니까 내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맞아, 너 의견이 맞아 이렇게 동의해주고 내 얘기에 귀 기울여주고 그쵸? 무조건 내 편을 들고 이렇게 해, 지금 이렇게 내 얘기에 이런 식으로 정답 확인! 이런 기분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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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무의식적으로 네? 스킨십을 할 때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반가워요. 악수를 하는데 악수하는 손에 약간의 힘이 들어가 있고 이쪽으로 오세요. 근데 등을 약간 등에 어떤 느낌이 좀 이렇게 막 농담하고 막 웃을 때 아 웃기다 야. 아 그냥 뭐 일로 가시죠 하면 될 것을. 네네네. 뭐 괜히 뭐 보디가드가 됐냐. 아 그렇지. 일로 가시죠. 아 그렇구나. 운전 꼭 서기 수 있잖아. 운전 딱 할 때도 나가다가 이렇게 하다가 맞아요. 때 조심해. 근데 있잖아요. 남자가 약간 이렇게 해줬을 때 그게 기분이 너무너무 이렇게 맞아요. 그걸 뭐라 그러지? 사랑받고 있다는 네, 느낌. 뭐 이렇게 굉장히 보호받고 있는. 아 그래요? 좀 감동이에요. 약간은. 근데 이제 오래 사귀면 그렇죠. 나갈 때 삐껴봤지 삐껴봤지. 너무 싫어.
진짜 그런 짓도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변하는 사람이군요. 네네. 변하는 사람이군요. 어? 이건 뭔가 손가락을 가리킬 때요. 자신을 가리키는 건 3개예요. 아. 이렇게 해야 돼. 어? 예? 지혁 씨 오셨습니까? 그럼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 정답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게 요번에 정답입니다. 한국의 마돈나도 멋있게 너무 무서워, 바라. 아, 의자 이렇게 의자에다 손을 딱 놓고 한국의 마돈나 정답 내리세요. 아니 자신 있게 겁먹지 마시고요. 아, 멋있게 당당하게. 확실히 정답이네요 이번에는. 정답! 자 고개 들고 정답 확인! 거기 없지? 7위에 있습니다 7위에. 이게 웬일입니까? 지난번에 강호동 씨가 했었는데. 알았다. 자, 비슷해요? 엄정아 씨 왔어요. 엄정아 씨, 네. 자. 네. 전화를 자주 걸어서 뭐 해? 그러니까 그거 지금 뭐 하는 중이야? 나 지금 이래. 무슨 일? 뭐 이렇게 계속 꼬치꼬치 물으면서. 술 안 먹고. 술 안 먹고 그러기가 쉽지 않죠. 자꾸 전화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 자꾸 전화하는 건 좀 이상하니까. 그렇죠. 오늘부터 당장 뭐 박소웅 씨한테나 이렇게. 전화한다면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상하게 받아들이죠. 오해하실 나를 뭐 그냥 뭔 이유가 있어요. 그냥. 그냥이죠. 자, 정답. 네. 확인. 정답입니다. 341명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네. 사랑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게 다가오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운명처럼 다가온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인생은 긴 쇼와 같아서 사랑은 그 쇼 중에서도 클라이막스죠. 네, 당신에게 다가온 사랑이 있다면 고백을 하십시오. 왜냐? 주저하는 이 순간에 당신의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성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호동 문제의 말은 바로 이겁니다. 오 자기야! 솔직히 이제 정말 열받아! 언젠지 알아? 언젠지 알아? 바로 지금! 그럴 때! 바로 지금! 이럴 때! 문제하면 함께 하시죠! 다른 모임도 아니고 말이죠. 애인과 함께 간 커플 모임에서 애인에게 속상하고 화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커플 모임에 참석 안 하신 분들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 경험을 커플 모임에 같이 갔는데 속상하고 화가 나고 보기 싫을 때 있지 않습니까? 쟤 왜 저러지? 토해내시면 됩니다. 그럼 김재동 씨는 어떡해요? 우와. 앞으로 둘이 같이 가면 되죠. 뭐. 많은 짓거리죠? 우리 그 주혁 씨는 모임이 있는데 그러니까 둘만의 비밀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친구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자기하고 나하고만 알고 있는 비밀을. 네. 정말 화나. 다른 친구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친구가 무슨 실수를 하거나 무슨 심지어 뭐 재밌는 얘기로. 야, 얘가 나 운전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옆에서 방구 꼈다? 아! 방구 냄새 어찌나 시속하든지. 그러면 친구들은 하하 재밌다 그러는데 여자친구는 속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또 눈치를 못 채고 저는 그렇지 하면서 예. 오, 더 놀릴 때. 이야. 그렇게 자기 일이잖아요. 남자답게 귀엽게? 네? 근엄하게 귀엽게? 섞어서. 섞어서. 아, 소각처럼 보여드리는 근엄하고 귀여운 1초의 두 가지 표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혁, 정답 확인! 어때요?
여자 안 챙겨주고 같이 갔는데 여자친구는 그냥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자기 혼자만 막 재밌게 놀 때 오빠하고 안 챙겨주고 모임만 갔다 하면 그냥 막 미치듯 그냥 막 노는 거야? 나를 내버려 두고? 노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노는 줄 몰랐어요. 깜짝이야. 그건 진짜 비슷합니다. 아 그러면 여자가 오버를 해서 분위기를 이끌려고 막 일어나서 오케이 마셔 막 이러면서 있는데 내가 막 일어나갖고 아 마셔요 막 호동 씨 마세요 재종 씨 마세요 어 여자친구 오케이 완샷 일어나서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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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식으로 종교집단이에요 거기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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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알았어요 분위기가 어울리지 못하고 자기들끼리만이 속닥거릴 때. 자기들끼리 속닥거리고 내가 소외됐다는 걸 느낄 때. 예. 그 엄정화 씨 얘기. 엄정화 씨 얘기랑 비슷한 거죠. 예. 소외. 소외. 엄정화 씨랑? 정답. 4위. 확인.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제가 예전에 또 그 한번 교포 여자친구를 만난 적이 있어요. 외국에서 오래 사신 분. 예. 여러분 나의 이미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포를 만나서 사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끼리 커플 모임을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어우, 나 정말 소외된 기분을 느꼈어요. 모든 분들이 다 영어로만 얘기하는 거야. 자매한테. 나만 빼고 내 혼자 그냥 방방하고. 근데 내 여자친구가 나랑 놀아줘야 되는데 자기들끼리만 영어를 하니까. 어? 그건 진짜 못된 짓이다. 이게 모임 자리에서 영어를 하는데 나를 신경 써서 자기들끼리 막 웃어. 근데 이걸 또 한 바퀴 넘게 이걸 웃는다는 게 얼마나 이게 어? 감자 씨도 이런 적 있죠? 있었어요. 예. 그걸 얘기해 달라고요. 언제 이걸 받았어요? 굉장히 스케줄이 빠듯하게 끝나고 아주 어려운데도 갔어요 그 모임에. 근데 그 모임이 위해서. 제가 주가 되는 모임이 아니고 그 남자친구의 주가 되는 모임이었는데 또 이렇게 늦게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막 허겁지겁 갔는데. 이미 그 사람들은 다 너무 취해 있거나 뭐 그 분위기에 너무 젖어 있어서 막 그 스케줄 막 그래도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에서 막 너무 고된 몸을 이끌고 갔는데 너무 신경 안 써주고 막 자기들끼리 그 흥을 계속 이어갈 때 눈물이 났어요. 울었어요? 왜 이게 뭘까 막 이러면서 혼자. 근데 왜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나만 혼자 너무너무 얘를 사랑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들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크리스마스 이브 때 그렇게 슬픈 건 뭐 별로 슬픈 거 아니에요? 전 작년에 겨울에 그 작년 겨울이죠. 이보다 더 슬퍼요? 아 그럼요. 불과 작년 겨울에 그 여기 서울에 연고지가 없어가지고 여관 생활할 때요. 여관 생활할 때 한 달 반인가를 그 여관에서 생활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들어간데 나가라는 거예요. 왜요? 방값 비싸요. 방 없다고. 크리스마스 이브 날.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 방 없다 그래가지고 조금 이따 들어오래요. 그래서 새벽 5시까지 혼자 돌아다니다가 들어갔는데 계속 돌아다녀. 왜 크리스마스 이브에 여관 방이 없냐고. 난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된다고요 아직까지. 왜 없어? 예수님 오신다. 재동아 미안해. 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 대답한 분들이 다 현실적인 분들이죠. 다 이렇게 현실 세계에 사는 사람들. 외계인은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어느 장소든 커플 모임이나 뭐 어느 장소든 가서 자기가 나서서 돈 계산할 때. 아. 어디든지. 아니 여자 남자 다 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내 남자친구가 다 내면 왜 그래 너만 아, 뭐 조용히 좀 있어봐 이러면 미쳤나봐 지가 돈이 얼마나 나한테 쓰지마 이러면 아 맞아 아 그렇게 쏴 쏴주세요 쏴주세요 정답 얼마나 자제심이 저렇게 앞에 되겠습니까 대단합니다 박사 미션은 남자입니다 정답 확인 파티 같은 파티장이었는데 네 남들은 이렇게 어떤 정장 코드로 네. 드레스 코드가 정장 코드로 쫙 뺏고 다 왔는데 남자가 아니면 여자가 어디 동네 슈퍼 나가는 것도 아니고 추리닝에
슬리퍼 하나 질질 끌고 오는 털모자 하나 띡 쓰고 네. 그래가지고 우리 남들과 커플이 이렇게 비교가 되는 상황에서 우리 커플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듯한 남의 시선에 모르는 친구들도 야 쟤네 커플은 정말 정말 사랑하나 보다 사랑하지 않고서야 이렇게 되면 사랑하지 않고서야. 위축되고 예. 그 파티 분위기도 재미가 없어지고 뭐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정답일 것 같아요? 네! 확실해요? 네! 진짜? 네! 정말? 네! 정답 확인! 아~ 36에는 없다고요! 아무데도 없다고요!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아, 근데 제가 열받게 하고 올게요. 1위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요. 네, 에스터. 아까 1번이 정아 언니랑 뭐 비슷하다고 그러셨죠. 어떤 자기의 것도 그거를 과실. 언니가 그렇다는 건 아니라 과감하게 이렇게 뭐 언니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막 있는 척 허풍되고 이건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에스터야, 일로 와봐. 에스터, 정답 확인! 죄송합니다. 벌받은 저요. 이건요. 저 할 수 있어요. 정답할 수 있어요. 엄정하시? 저 진짜 할 수 있어요. 섹시한 거예요. 아! 그래서 다른 이성으로 하여금 자꾸 호감이, 그러니까 호감이 가게 만들면 정말 열받거든요. 그런 사람 있어요. 섹시하잖아요. 근데 다른 남자의 모임인데 남자들이 다 나한테만 말을 시키는 거야. 유진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근데 행동을 또 그렇게 하죠, 그분들이. 행동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워낙 그렇게 이미지가 풍기니까 옆에서 봤을 때 이거 봐, 안 그래도 이런데, 안 그래도 이런데 뭐 한 번만 웃어줘도 이거 봐, 웃어주는 거 봐봐, 얘. 꼬리치네, 꼬리치네 이렇게 보일 수가 있다는 거. 왜냐면 그 자체가 워낙 이쁘다고 자기 애인은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애인이 딴 남자한테 약간만 웃어주면 야,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이쁜 척을 하고 있어.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 이런 거. 확인! 아니야? 아니야? 왜? 여러분 알면 아 하실 답입니다. 여기 정확하게 적힌 답은 15글자입니다. 중간에 11번째 들어가는 답 한 글자만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뚱! 뚱? 뚱! 아니 뚱뚱한데 뚱뚱했을 때? 그거를 삐집어서 가리려다가 티가 났을 때 잠시만 뭐라고요? 그러니까 가리려고 했는데 네. 살짝 튀어나온다든지 그래서 다 들켰을 때 뭐 잠깐만 화날 때니까 잠깐만 그러면 가장 많은 1위가 지금 엄정환 씨가 접어서 넣어놓으실 것 같습니다 자, 뚱뚱뚱 한 글자 더 가르쳐 뚱 답이 거의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모임에서 그 섞이지 못하고 멀뚱멀뚱 하고 있을 때 멀뚱멀뚱거릴 때 자, 비슷하니까 한 글자만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앞쪽이면 되기는 화 아, 알았어! 어? 화라한 것처럼? 뭐라 그래요? 박연수 씨 뭐라 하죠? 화장을 뚱 화장을 뚱뚱하게 화장을 확인! 이거 어떻게 밤에 쉬었어? 화난 것처럼 말도 안 하고 뚱했을 때 화난 것처럼 말도 안 하고 뚱해 있을 때 잘 쳤어 정답! 1위의 답이자 엄정화 정답! 확인! 아니 뭐가 내렸나 봐요. 예. 15위 답은 어떻습니까? 단둘이 만날 때보다 더 즐거워할 때. 그렇다. 맞습니다. 내 친구들 앞에서 말 한마디 안 지고 끝까지 이기려고 할 때. 네. 아, 좀 유치합니다, 22. 내가 싫어하는 친구에게 매너 있게 굴 때. 내가 싫어하는 친구에게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매너 뭐 드시겠습니까? 아, 열받아요.
쓸렁한 농담에 혼자 까불어서 자중이 분위기를 오히려 다운시킬 때. 여러분들 27위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답입니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위 내 친구들 앞에서 고춧가루 낀 줄도 모르고 웃으며 얘기할 때. 사랑은 말이죠, 온 우주가 한 사람으로 좁혀지는 미라클 기적이라고 그럽니다. 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우주보다 더 크고 더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말이죠, 사랑은 그 사람의 한 가지가 아니라 백 가지의 모습을 모두 아름답게 볼 줄 아는 마음이니까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통통 부은 얼굴에 눈금이 좀 끼고 안경을 끼고 있지 않은 우리 김지동 씨 얼굴을 볼 때 저는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이는 지금까지 강호동이었습니다.